Good morning, Embrace. Pray for your heart. 1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함께 마음을 위하여 하나씩 기도하시면서 어떠한 변화를 발견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나아가 봅시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같이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극조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계신가요? 주일학교의 어린아이, 학교의 드랍오프나 또한 픽업을 갔다가 만난 다른 학부모, 같이 일하는 직원, 제자훈련이나 예배 자리에서 같이 교제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다양한 사람과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예수님을 전할 때 필요한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알려주심에 감사합시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전할 수 없어요. 먼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셨고 매일 그리고 매주 이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과 이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둘째, 예수님을 열심으로 전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종종 저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자신의 열정이 잘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물어보는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대답하곤 해요. 여러분은 하루 종일 혹은 밤새도록 한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원하는 만큼 들어줄 친구가 있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오늘 25절 아볼로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우리 모두 좋아하는 취미도 있고 다른 관심거리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열정적으로 전하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셋째, 말씀이신 예수님을 계속 배우는 겸손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제자였어요. 이렇게 성경에 능통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작은 바로 마음의 태도였어요. 많이 안다고 해서 우쭐거리지도 않았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가르쳐주니 기쁘게 배우는 아볼로였어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자처할 때가 있어요. 내 경험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거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경험해갈 겸손한 마음을 함께 기도해요. 넷째, 예수님을 전함과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또한 열심으로 전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또 갈망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 27절, 성도들에게 격려와 도움을 주고 싶어 했어요. 우린 예수님을 전하면서 말로만 그치지는 않았나요? 말씀으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이지만 기도할게요 라는 피상적인 말에 그치지는 않았나요? 우리 형제자매들 그리고 이웃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늘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시도록 기도합시다.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아볼로는 말씀을 잘 알고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다른 형제, 자매,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했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분, 즉 구원하신 분이라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대 사람들 앞에서 이방인인 아볼로가 주눅들지 않고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이 조상 대대로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모두 빠진 죽음의 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구원하신 구원한 자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전하세요. 여러분의 이웃, 형제와 가족, 성도 모두에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전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요. 우리가 전하는 모든 말이 예수님을 바르게 그리고 기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수님을 전하기에는 어디에 있나요? 가까운 것부터 같이 살펴볼까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학부모 친구 등 한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지혜와 열정 그리고 겸손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성도 혹은 이웃은 누가 있나요? 예수님을 전함과 동시에 어떠한 직접적인 도움들이 필요한가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실천해봅시다. 작은 격려의 문자나 음식 전달도 좋습니다. 그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게을리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기쁨이 되도록, 또한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우는 마음의 겸손함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일해주세요. 또한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영광 올릴 것을 저희가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중심 되어주셔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움직이고 또한 변화시켜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mbrace Jesus, embrace people.